아직 5년밖에 되지 않은 이 종자 기업도 기능성이 추가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주력하는 품종은 호박, 대파, 오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호박이 효자 종자라고 합니다. 직접 호박 재배 단지 안으로 가봤습니다. PMR 튼튼해 호박에 대해서 그 금년도부터 집중 판촉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된 작황 성적도 농가들의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그 품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에 대해서. 그리고 이 품종은 기능성 품종으로서 그 베타카로틴 성분은 항암 효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고 그리고 비타민 A 성분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들이 최소 40% 이상씩 일반 품종보다는 많이 들어있어서 그 기능성 식품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박도 다 같은 호박이 아니었네요. 이렇게 어떤 품종인지에 따라 영양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 말입니다. 지금 국내에 호박 육종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런 없는 육종가를 오히려 확보를 해서 그 시장을 좀 더 확보해보고자 키워보고자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사실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그 품종 기본적으로 이제 기능성 품종 위주로 저희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기능성 품종이 전년도에 처음 PMR 튼튼해 호박이 나와주었고 딱 봐도 건강해 보이네요. 예, 이 품종은 지금 현재 흰가루 4변계 품종이 아닌 1반계로 흰가루가 하엽부터 상당히 많이 발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잎이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쪽에 있는 품종들은 흰가루 4변계 품종으로서 기본적으로 하엽부터도 흰가루가 거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상단으로 올라와도 흰가루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4병성 품종을 가진 그 성질을 가진 그런 품종입니다. 신생 종자 기업으로 연구에 힘든 점도 많다고 하십니다. 사실상 품종이 하나 나옴에 있어서 최소한 빠르면 7년, 보통은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생 회사로서 그 기간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지원도 정부 쪽으로서도 좀 지원을 좀 많이 좀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